안녕하세요. 한샘은 생애 주기별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공간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각각의 가정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부부가 재충전할 수 있고 가족의 즐거움이 자라나는 공간을 통해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켜 머물고 싶은 곳이 자신의 집이 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을 설계한 한샘 디자이너입니다. 이 집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자녀를 둔 가정이며 34평형대에 방 3개가 있는 집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실은 아이의 창의력이 쑥쑥 커질 수 있는 도서관 컨셉이에요. 한번 거실을 바라봐 보시겠어요? 무엇이 특이한가요? 네, 맞아요. 거실에 TV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TV만 보는 거실에서 벗어나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의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TV 없는 거실을 연출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빌트인 거실장을 설치해서 아이의 책이나 장난감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서 쉽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했어요. 또한 도어는 자석식이라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 꾸밀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안쪽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습용 테이블을 거실 한켠에 마련해 놓았는데요. 아이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타원형 테이블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에요. 어때요? 이곳에서 책을 보면 느낌 확 살겠죠? 이제 부엌으로 이동해 볼게요.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환한 부엌이에요. 부엌은 손잡이가 없는 하이글로시 화이트 도어로 설계해 좁고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공간을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수납 공간을 활용하여 수납과 인테리어 효과까지 모두 갖춘 센스 있는 공간을 만들어봤어요. 거기에 수납이 부족하지 않게 가전 키 큰 장을 설치해서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고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구성을 유지한 것이 특징이에요. 막 요리가 하고 싶어지는 부엌이죠? 이번 공간은 부부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에요. 침실은 부부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요. 옷장을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으로 옮기고 불필요한 수납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화장대를 설치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또한 침실 한켠에 있지 않고 부부의 로맨스를 위한 공간도 같이 설계했습니다. 이번 공간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위한 공간이에요. 자녀방은 성장하는 자녀를 위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을 설치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아이가 커갈수록 늘어나는 책과 학업용품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해 아이와 방이 같이 커갈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어요. 또한 침대 맞은편에 옷장과 서랍장을 배치하여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게 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 정도면 방 정리는 알아서 하겠죠? 이번 공간은 제가 애정하는 공간, 드레스룸이에요. 한쪽 면을 빌트인 수납장으로 설계하여 통일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 했고요. 맞은편에는 낮은 서랍장을 설치해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11자형 수납 공간을 완성시켰어요. 좁은데 넓어 보이죠? 그리고 요즘 필수 가전, 의류 건조기까지 고려한 빌트인 설계를 하였는데요. 마치 가구처럼 깔끔해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아,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번 공간은 하루의 시작과 끝, 공용 욕실이에요. 욕실은 호텔식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어요. 이음매가 없는 한샘의 자재로 욕실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내 집에서 호텔의 향기가 난다. 욕실인데 계속 머물고 싶네요. 오늘은 34평형대의 초등자녀가 있는 집을 소개해드렸어요. 더 많은 스타일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한샘.com을 검색해보세요.